날이 따스해지는 6월, 바둑TV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사람 냄새 가득 닮은 삶의 현장에서 바둑팬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5024 아무데나 접봐도 저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출전해보고 싶습니다. 지지우 옥션배를 좋아합니다.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고교 동문전을 즐겨봅니다. 불꽃 튀는 고교 동문들의 장면 장면들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6월처럼 따스한 온정이 담긴 기원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들려올까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용성전입니다. 과연 신진서 구단이 대회 3연패를 할지 무척 궁금해지는 대회입니다. L1의 조선일보 기왕전입니다. 과연 4회 연속 대한민국에서 우승자를 배출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GS 칼텍스 대회입니다. 과연 27번째 우승할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꿈과 희망으로 가득한 바둑도장에서 미래를 꿈꾸는 아이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루키리그입니다. 프로가 돼서 꼭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하찬수 국수배입니다. 프로에 입단해서 우승하고 싶습니다. 저는 YK의 광기배입니다. 저도 나중에 꼭 입단해서 좋은 성적 내고 싶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 가득 넘치는 일상에서도 바둑팬 여러분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바둑TV 강좌인데요. 바둑 실력이 점점 늘어서 정말 너무 좋습니다. 여자 바둑 마스터스입니다. 과연 최정의 2연패일지 아니면 새로운 기사의 우승일지 곧 만나보시죠. 여자 바둑 리그인데요. 그녀들의 화끈한 승부가 기대가 되고요. 많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둑TV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